마조 장군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마른 섣을 지고 활활 타는 불 속에 뛰어들어도 신뢰가 없다면 다 거짓이다. 밥이 아니라 떡을 짓고 찌개가 아니라 소를 잡아 상위에 올려도 진심이 없다면 감동은 없어요. 공주가 감동받지 못한 건 그대가 내 마음을 의심하기 때문이요. 잘 자요, 라이 공주. 나의 왕비 마마. 두 번 다시 내 이름을 부르지 말아요. 보라, 네가 보낸 글을 읽었다. 우리 라희 자칫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희희낙낙 기에다 나이를 살펴봐야 한다. 우리 네 손으로 반드시 그 계집아이의 가슴을 열어 염통 부근에 상처가 있는지 살펴봐라. 아내도 있는 놈이 내 여자가 그리워서 뛰어든 게 아니니 제발 오해 마시오. 길상 아가씨, 내 크게 실례했어. 오해도 상관없지만 다른 마음이 있어서 뛰어든 건 아니오. 그게 아니라면 날 죽이러 온 건가요? 그랬음 깨워서 한판 붙자고 하든가. 고구려 왕자의 호위무사를 내 어찌 마음대로 죽일 수 있겠소? 그것도 아니라면 내 가슴에 난 상처 때문이겠군요. 아무튼 대단히 미안하오. 내 상처는 말이오, 산호 뒷꽂이가 박혀서 난 거예요. 이 상처가 왜 생겼는지 이유를 알고 있죠. 말해줄 수 있나요? 내 말을 안 믿겠지만 난 정말 모르오. 이건 진실이오. 네 누나 자실인 독사 같고 진해 같은 계집이다. 형수님도 누나를 죽이려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갓난쟁이 그리 죽이리? 자실이가 모아소의 딸 자명이를 어찌 죽였는지 알아, 이놈아? 이걸로 갓 태어난 어린 것 염통을 찔러 죽였어. 죽었다 들었는데 살아있던 거. 누가 너더러 그 밥을 먹으라고 했느냐? 애써 만드신 음식이길래 남기기 아까워서. 기회하던 저희에겐 밥이 금이고 밥이 하늘이라고. 누가 너더러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오라 했으며 누가 너더러 허락 없이 내 밥을 먹으라고 했느냐? 대체 네 신분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호위무사입니다. 넌 내 노비다. 전 노비가 아니라 호위무사입니다. 태추는 물론이고 추발소까지. 고구려 왕실 사람이 아니면 모두가 내 아바마마의 노비고 이 호동의 노비다. 내가 죽으라면 죽고 짓으라면 짓고 내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주인과 노비로 맺어졌음. 그리 해야지. 그게 싫으면 떠나라. 빚지고는 못 갑니다. 빚은 갖고 떠나야지요. 왕자마마께 기대. 오빠, 단장님, 아줌마. 새 목숨을 빚졌습니다. 그 빚을 갚기 전에 예법부터 익혀라. 신분을 망각하면 내 밑에 둘 수 없다. 명심하겠습니다. 억울하냐? 왕자님께서 절 거두신 까닭이 그저 궁금할 뿐입니다. 네가 고구려 백성이 아니라서
기류나무가 뭔지도 모르는 놈이라서. 됐다. 치우고 나가봐. 차장님? 등 들고 고구려 사신 정각 앞까지 갔다 왔는데도 없던걸요? 뭐라고 있느냐? 죄송합니다, 왕자마마. 네가 낙랑국 공주보다 아름다우냐? 아, 무슨 그런 말씀을. 내가 여자로 보일 생각은 하지 마라. 전 다만. 소인은 다만. 소인은 다만. 팔찌가 떨어져 있길래 무심코. 그 무심코 자체를 지우란 말이다. 넌 이제 여자가 아니라 내 호위무사다. 천하 여장사 북구가 아니라 천하 장사 북구. 두 번 다시 그따위 계집애 옷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겐 여자도 친구도 필요하지 않으니. 명심하겠습니다. 태추가 네 식솔들을 데리러 갔으니 돌아올 때까지 태추가 하던 일들은 묻고 네가 맡도록. 예, 마마. 이만 소인 물러가옵니다. 거기가 태추 자리다. 옷 갈아입고 오느라. 도망치고 싶지만 빚은 갚고 낭낭으로 떠나야지. 대체 무슨 쓴맛을 봤길래 저렇게 살벌하게 변했지. 먼 길이다. 조심해야 한다. 계피와 생강편을 넣었다. 멀미 나면 입에 물거라. 라이가 어떤지 보고 왔으면 싶지만 이미 낙양으로 떠났다고 하니. 희희 낙낙 귀에단 아이의 이름은 길상이라고 하는데 왼쪽 가슴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설마 어느 마마의 딸 자명입니까? 이하오 몹시 궁금합니다. 대장군에게 은밀히 보낸 서가는 소인이 베낀 것이고 우리 주군께서 보낸 답신을 베낀 것입니다. 가슴에 난 상처를 찾아봐라. 원우의 딸 자명인지 궁금하다. 모아소의 딸 자명이. 소심줄도 아니고 삼줄도 아니고 뭔 목숨줄이 이리도 질긴가. 죽여도 죽여도 죽질 않아. 그렇다 해도 이미 우리 공주마마 탄녀로 봉해졌사온데 자명이 기시 돌아온들 설마 모아소가 찾기 전에 없애야 한다. 태녀의 자리가 하나이고 여왕의 자리는 하나이니 그 누구도 우리 라이 자리를 넘볼 순 없다. 자명인 황천 건너 저 세상으로 가 죽은 사람들 왕 노릇이 나라지. 갑자기 여긴 왜요? 도찰, 부달, 왕자실을 치고자 한다. 라이를 죽인다. 어찌 태녀 마마를 시해하시려 합니까? 모아소의 딸 자명이를 찾아 태녀가 되게 할 것이. 라이는 결코 왕이 될 수 없다. 우리 장군이 갖지 못한 것을 자실이년 딸이 갖게 할 수는 없어. 호흡이 너무 거칠어. 이상하군. 뿌꾸 네 정도 실력이면 기통은 벌써 됐어야 했을 텐데 어째서 네 스승은 기통법을 수련시키지 않았을까? 분명히 고수일 텐데 말이야. 대단한 무술 실력을 지니신 분이죠. 스승은 두 부류가 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비기를 모두 제자에게 전해주는 사람. 가장 중요한 비기 한 가지를 빼고 가르치는 사람. 뒤에 놈은 스승이 아니라 원수다. 반드시 제자가 죽기를 바라기 때문이지. 끈을 매라. 내일 잠시 사심관 밖으로 나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그리하든지. 어서
희인하나 기회한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아, 그놈들 저기 바닷가 언덕에 사는데. 천장에서 뚝 떨어진 대장군 홀례식에서 분명히 봤어. 아무래도 니들을 찾는 것 같은데. 예.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맛볼 수도 없고. 하, 이거 답답해서. 공주 마마. 오셨군요. 넌 인사 올려옵니다. 공주 마마. 내 호위무사로 거뒀소. 일어나라. 내 고구려 호위무사에게 이런 예를 받을 까닭이 없구나. 공주 마마, 제가 뿌꾸이옵니다. 뿌꾸는 부잣집 첩실로 갔다 하지 않았느냐? 첩실 같은 건 안 합니다. 왜 나를 속인 거지?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사오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올리고 봤습니다. 됐다. 내 두 번 다시 널 볼 일은 없을 테니. 이유야 어찌됐건 나를 속이다니 고약한 계집이구나. 죄송합니다. 고구려와 낙랑국은 황제 배하를 배하라시오. 함께한단 말입니까? 이웃사촌 아닌가? 다정이 같이 배하래 나쁠 게 뭐 있겠는가? 응? 바다 건너 낙랑국의 태녀 낙랑공주와 고구려 호동왕자의 예를 받으소서. 즉위 10주년을 태녀 낙랑 감축드리옵니다. 아름답군. 그 어느 사신도 공주처럼 아름다운 이는 없었다. 황공하옵니다. 고구려의 왕자 호동, 황제 폐하께 축하 인사를 올립니다. 낙랑의 공주는 단 위로 오르고 고구려 왕자는 삼괴 구고두의 예를 행하라. 이 무슨 자존심 패는 일. 안 돼요, 안 돼. 대왕 마마의 지를 어기실 수는 없습니다. 고구려 왕자는 어서 예를 표하라. 고구려에 신합니다. 왕자 마마를 모시고 예를 행할 수 없다면 고구려는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다. 당장 정전을 떠나고 낙양을 떠나도록 하라. 왕자. 황제 폐하께 예를 올립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우리 먼저 출발하겠소. 쓸데없는 자존심이 백성을 죽이는 거고 나라를 망치는 거요. 설사 백성들이 다 죽어도 지켜야 할 자존심이 없다면 사람 어다겠소. 대장군, 국내성으로 먼저 가오. 내 우화증이 끌어 일각도 여긴 더 못 있겠소. 너무들 아십니다. 뭐가 어째? 왕자 마마를 호위하러 오신 분들이 어찌 마마를 홀로 두고 떠나십니까? 이 시건방진 것이. 이놈 무식하나. 대장군이 높은 벼슬임은 압니다. 하지만 저도 대장군님도 남부사자님도 왕자마마 앞에선 똑같은 노비입니다. 어찌 노비가 주인을 버리고 떠납니까? 어디서 나불나불 주둥이를 놀려? 거기 서시오. 우리 고구려는 지금의 배하보다도 더 강한 분이 왕이 돼야 한다고. 왕자한테
참으로 실망했소. 운하로 장군을 따라 먼저 국내성으로 가옵니다. 너도 내가 한심해 보이더냐? 아랫사람 권해를 보기 없구나 싶었습니다. 힘 없는 놈이 힘 있는 놈 앞에 꿇는 게 당연하죠. 고구려가 얼마나 작은지 큰지는 모르겠으나 이 엄청난 대국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 다 세워서 백성들 다 죽이면 뭐가 좋아요? 거기 자존심이 왜 들어가? 시종 잡배들도 그 사정을 다 아는데 어떻게 왕자마마 신하들은 날아가는 외교가 시장판 잡배들 세상과는 다른 법이니. 잡배들은 식구를 살리고 왕은 백성을 살린다 치면 먹여 살릴 식구 수가 많아서 그렇지 크게 달라 보이진 않는데요. 때론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 죽는 게 사는 것보다 희망을 버리는 게 희망을 갖는 일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하지. 넌 알겠느냐? 저희 같은 인생은 늘 그러고 삽니다. 밖에 나갔다 와도 좋다. 고맙습니다, 마마. 저잣거리에 나가거든 비단 주머니 하나 사오거라.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괜찮아? 잘 지냈지? 이거 완전히 사내놈이 다 됐는데? 어떤 놈이 내 방으로 뛰어들어서 사내 옷을 꽁꽁 싸매고 있어야 해? 어느 막간 놈이? 있어, 그런 놈. 나한테 한눈에 반했나 봐. 무슨 소리야, 제대로 말해봐. 농담이야. 스승님은? 모셔왔어. 유론 가깝게 들었다.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내게 묻지 말아달라 했다고. 부쿠네 신세를 줬군. 이 제자, 묻고픈 게 있습니다. 대답해 주지 않으리라는 건 나 역시 알 텐데. 부모를 묻고 잠이 아닙니다. 낭랑공주를 죽이고 나서 언젠간 저도 죽이려 하셨습니까? 그래, 그랬다. 당장은 아니지만 내 손으로 널 죽이려 했지. 스승님께 이 제자 이제 마지막 인사를 올리려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건 저를 보살펴주신 스승님의 은혜가 하여 갔습니다. 이제 이 제자 더 이상 스승님을 모실 수 없어 인연을 끊사옵니다. 굉장히 배고파 보이시는데 같이 밥이나 먹을래요? 배 안 고픈데. 어떻게 안 고플 수가 있어요? 몇 시각이나 절 뒤쫓느라 힘드셨을 텐데. 진짜 잘 먹는구나. 쫓기는데도 만만찮게 배고파지는 거거든요. 수도 없이 생각해봤는데 대장군이라는 분이 그렇게 한가한 직책도 아닌데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내가 원래 막간 놈인데다 길상 아가씨한테 한눈에 반해서.
자다가 벌떡벌떡 깰 만큼 집채만한 바윗돌을 가슴에 매달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궁금증 가져본 일 있어요? 없다. 난 그렇게 살아요. 궁금해서. 궁금해서 숨이 컥컥 막혀하면서. 제가 누군지 말씀해주세요. 제 부모님이 누군지 말씀해주세요. 모른다고 했잖아. 대장군님이 알고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부탁드릴게요. 세상에 말이다.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일이 있고 아무리 궁금해도 참아야 하는 일이 있다. 길상 아가씨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난 해줄 말이 없다. 고구려로 가는가? 언젠간 낭랑으로 가겠지만 지금은 왕자님 호위무사니. 고구려는 말이다. 어쩜 우리 낭랑국과 전쟁을 벌이게 될지도 모른다. 고구려에 가지 마라. 난 말이에요. 고구려랑 낭랑이랑 전쟁하면요. 왕자님 모시고 출정해서 낭랑국 놈들 아주 박살을 내줄 생각이거든요. 녹봉은 아직 못 받았으니 값은 대장군님이 치르세요. 북가가씨! 황금이 좀 들었어. 됐거든요. 우리 아줌마 닮아 돈 좋아하긴 하는데 먹을 돈 못 먹을 돈 못 가리고 쳐 잡수면 똥구멍이 막히거든요. 이건 또 뭐예요? 내가 북과 아가씨 옷을 망쳐놨으니 낭랑국을 너무 미워하지 마라. 미워해도 좋으니 낭랑엔 오지 마라. 아니요.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난 반드시 낭랑국에 갈 겁니다. 아무것도 못 알아냈네. 그래, 남의 손 빌려서 코 풀 순 없는 거니까 뻘에 빠진 콩알 하나를 찾듯 차근차근 내가 알아내야겠지. 그 대장군 기가 막혀 정말. 거기 놓고 나가거라.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주마마를 뵈러 꼭 낭랑으로 갈 테니 기다리란 말씀도 전하라 하셨습니다. 나가봐. 아니 그러니 호동이 유수 앞에 엎드려서 머리까지 조아렸단 말이냐? 그래도 낙양에 간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사옵니다. 유수에게 얻고자 하는 것은 다 얻었사오니. 왕이 왕답지 못하고 그 권위를 잃는다면 천하를 다 얻는다 한들 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는가? 대왕 마마, 원비 마마께 오서 기평관문을 넘어 환궁하고 계시다옵니다. 처음이구나. 이 예비 너와 함께 술을 나누는 것은. 아바마마, 시느리리 독대하시는 그 까닭이 궁금하옵니다. 호동을 어찌 생각하느냐? 냉정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비천한 자들은 쉽게 모욕을 참을 수 있으나 신분 있는 자가 모욕을 참기란 죽기보다 어려운 법인데 유수에게 삼계구구들을 하는 호동왕자가 두려웠습니다. 널 호동하게 주려 한다. 자명이가 맞습니까? 모아소의 딸 자명이다.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제게 또 무슨 짐을 지우시렵니까? 라이를 살리겠느냐, 자명이를 살리겠느냐. 누님,